안녕하세요. 라이더 앤 캠퍼 여러분, 그리고 제 영상을 항상 즐겁게 봐주시는 비라이더 앤 캠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막동 호랭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라면집을 출근할 때 바이크를 타고 나왔어요. 로얄 엔필드를 타고 나왔는데 일도 지금 좀 늦게 끝난 데다가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서 어차피 바이크 탈 시간은 지난 것 같아요. 다마스를 가지고 지금 나왔습니다. 내일 만약에 날씨가 좋으면은 바이크를 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소하고 조금 다르게 불을 사용해서 음식을 해서 먹지를 않고 치킨 조금, 생선 회를 조금 샀어요. 불 피우지 않고 그냥 시원하게 그렇게 먹을 생각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차박을 했던 그 해넘이 쉼터 같은 경우는 군산에서 부안을 가는 그 새만금 방향 중에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쉼터거든요. 그리고 그 쉼터가 조금 유명한 이유가 이 차를 파킹하면 그 옆에 이렇게 팩다운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흙이 있어요. 근데 다른 쉼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아스팔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팩다운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유독 그 쉼터가 조금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 같은 경우는 전업 유튜버는 아니지만 그래도 라이더 유튜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 가거나 그렇게 좋은 경치를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라이더라면, 그리고 라이더 유튜버라면은 달리면서 그냥 보여주는 게 좋지 않나요? 솔직히 제가 생각하는 라이더 유튜버라는 거는 그냥 리뷰어가 아니잖아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뭔가를 상품을 소개해주는 리뷰어보다는 그냥 정말 달리면서 이 바람을 느끼면서 내 뒤에 태우고 같이 이렇게 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달리면서 항상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즐겁게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봐주시는 바람에 1,000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 아,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제가 뭐 라면집 하면서 토요일 일 끝나고 뭐 기껏 해봐야 그 잠깐의 짧은 시간 동안 일요일날 쉬는 날 그렇게 타서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건데, 그런데도 그렇게 부족한 영상 즐겁게 항상 봐주셔가지고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억지로 여기로 왔는데요. 바로 이 야미도라는 섬이거든요. 여기는 낚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입니다. 오른쪽으로 해서 쭉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정말 작지만 되게 아름다운 섬이에요. 여기 낚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디에서 많이 하냐면 저렇게 차 들어가는 쪽 있죠? 이 길 따라서 쭉 끝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길을 따라서 오른쪽에 약간씩 빈 공간이 있어요. 그쪽에서 차 세워놓고 낚시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쪽은 선유도 가는 방향입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다가 마땅한 곳이 있으면은 뭐 간단하게 쉴까 합니다. 이 고군산 군도는 언제 와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날씨가 조금 좋았으면은 해가 딱 떨어질 때 굉장히 예쁜데 오늘은 날씨가 그렇게 좋지 못하네요. 여기는 선유도 해수욕장 가기 전에 무녀 2구라는 곳이거든요. 저희가 바이크로 종종 와서 여기서 커피 한 잔씩 먹고 가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쥐똥섬이라는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물이 빠지면은 길이 열려요. 아주 굉장히 독특하죠. 아, 제가 생각했던 곳이었는데, 야,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미리
쳐버렸네 여기다가. 선유도를 지나면은 장자도가 나오는데 그 장자도는 마지막 지점이에요. 거기서 차량은 회차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장자도도 꽤 구경할 게 많기 때문에 선유도 오시면은 선유도만 보지 마시고 조금만 앞으로 가면 장자도가 있으니까 장자도도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직진하면은 장자도 저기 터널 보이죠? 저쪽으로 들어가면 장자도고요. 여기에서 우회전 하셔야 선유도 해수욕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길이 꾸불꾸불하니까 여기는 천천히 진입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렇게 전기 오토바이 여기에서 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서 운전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선유도 해수욕장이 이번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이 꽤 많이 있네요. 날씨가 궂은데도 다른 해수욕장에 비해서 굉장히 사람이 없는 편이죠. 따지고 보면 저기 앞에 보이는 저 돌산이 망주봉이라는 봉이에요. 선유도의 심볼 같은 그 봉입니다. 예전에 유튜브 영상 보니까 저 망주봉 위에서 백패킹 하신 분 계시던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최대한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자리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 정말 조용하고 안성맞춤인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는 앞에 보이는 게 이게 망주봉이거든요. 바로 앞이 바다죠. 이렇게 바다가 보이고 제 차가 워낙에 작기 때문에 저 짜투리 공간에 넣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요. 지금 통행에 지장 주지 않습니다. 아 진짜 조용하네요. 이 시간에 이 정도면 조금 지나면 아예 뭐 진짜 벌레 소리밖에 안 들릴 것 같아요. 모기 새끼 열받지? 못 들어오니까. 감정사새우? 장에다가
간장이 맛있다. 제가 오래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요, 그러면 딱 하나만 여쭙고 갈게요. 이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점 빗방울이 굵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군산은 지금 비가 처음에는 한두 방울씩 떨어지다가 지금 이제 꾸준하게 내리네요. 비가 아마 내일까지 비가 계속 내릴 것 같아요. 오늘은 어차피 바이크는 타지 못할 것 같아서 이제 가게 쪽으로 가서 또 내일 장사 준비할 거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보자. 가자. 와, 비 많이 온다. 이제 일요일 날 아침이 되니까 오네요. 이제 아, 오늘 바이크를 좀 타고 싶어서 가게 앞에 지금 바이크를 세워놨었는데 비 쫄딱 맞겠네. 안녕 선유도, 다음에 보자. 자, 이번 영상은 비 오는 새만금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니까 모두들 안전운전 하시고요. 또 힘차게 한 주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막동 불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